안녕하세요, 여러분. 슝. 지질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낙하산은 네, 그 은박지로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릴 준비는 나름 완료한 상태고요. 자, 두 번째 녀석입니다. 보면 되게 막 노란색 테이프 있고 뭔가 좀 허접해 보이는데 그냥 일단 임시적으로 네, 길이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다시 만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네, 저번에 그 낙하산, 잔낙감용 낙하산을 만들었을 때 썼던 그 재료를 그대로 쓴 겁니다. 제 책상으로 가가지고 녀석의 길이 재단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자고요. 슉슉. 여기다가 한번 대충 축소본을 그려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번 낙하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일회용 식탁보의 사이즈가 네, 130에 90cm의 네,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뼈대로 사용했던 나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가 오동나무입니다. 이렇게 상표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FA0205.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코드명을 그대로 치니까 네, 오동나무 각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산 모델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총 5개를 사왔습니다. 재료가 5개가 들어있으면은 충분히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끊어지면은 대략 난감하니까 여유분으로 한두 개를 더 구매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 식탁보를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이 녀석이 130, 그리고 이 녀석이 9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절반 지점을 한번 이렇게 세로선을 쫙 그어버릴 거거든요. 130의 절반인 65에다가 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면 돼요. 네,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130, 90 이렇게 딱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약간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잘 만들지 못했겠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9.5cm 지점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 라인을 찾아줍니다. 95cm라고 할게요. 실제 사이즈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95cm 여기다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이랑 같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만 주시면 돼요. 딱히 뭐 길이를 재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날려버리세요. 날리고 이런 모양들을 한번 만들러 가봐야 되겠죠? 네, 님들. 자, 중심을 찾았으니까 일단은 아래쪽만 하는 것보다 아래랑 위쪽을 동시에 해가지고 녀석을 이렇게 직선을 나중에 긋게 됐을 때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을 먼저 잡아놨고요. 여기서 각도를 잡을 때 이쪽 끝선에 맞춰주고요. 변에 이렇게 딱 맞닥뜨러지게 해가지고 녀석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끝선에다가 일단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 오른쪽 귀퉁이서부터 이쪽 끝까지의 길이를 한번 재가지고 같은 위치의 점을 저기다가도 같이 찍어주면은 완벽하게 좌우대칭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딱 되겠죠. 그렇게 해서 녀석을 저쪽에다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네, 63.5 이렇게 나무를 배치를 했고요. 여기서 녀석을 이 모양대로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5mm 정도를 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선을 한번 따다다다다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날렸고요. 그리고 날리기 전에 저희가 그 막대기 왼쪽으로 조금 남겨놨죠. 이제 그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무를 이렇게 덮으면서 녀석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날려봤었던 그 행글라이더 네,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제가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네,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한 5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진짜 튼튼해가지고 절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적당하게 그 테이프 숫자를 늘리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녀석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을 먼저 붙여봤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상당히 튼튼하다는 거를 네, 한번 해체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풀을 먼저 붙인 다음에 녀석을 덮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쫙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됐더라고요. 되게 단단해가지고. 네, 이쪽도 마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점서부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쪽에도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점 찍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녀석을 가져와서 이 한가운데다가 테이프를 뭐 여러 군데다 붙여가지고 얘도 단단하게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위아래를 제일 먼저 붙인 다음에 중간중간에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고 나서 중간에다 녀석을 이쪽에 아래로 해가지고 한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비를 해서 이 한가운데는 잠깐 좀 보류를 해놓았다가 위아래 붙이고 녀석을 속에 껴서 이 양쪽 끝에 그리고 이쪽 끝에 끝점 끝점을 맞춘 상태에서 테이프잉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쪽에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칼 가지고 또는 뭐 벤치나 니퍼 같은 걸로 이쪽을 잘라내도록 할 거니까 네, 이렇게 양 끝을 붙인 상태에서 이 아래에다가 녀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오른쪽 끝 왼쪽 끝을 이 녀석 양쪽 끝이 이쪽이랑 아랫면이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쪽 끝부분이랑 이쪽에다가 직선 길이로 잘라줘 버릴 거예요. 여기서 위쪽을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런 칼주름을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이 선에 맞춰가지고 가위질을 한번 하면은 바로 끝이 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나를 달아주고 이쪽에서 끊어주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뼈대를 작성을 해주고 짜잔. 좋았어. 이렇게 해서 베이스 뼈대는 완성했네요. 네. 완전히 진짜 공중을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슉 날아가는 게 정말 예쁩니다. 주된 목적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녀석을 이런 식으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이 자체를 네, 행글라이더 하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네, 실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비슷한 위치에다가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잘 하는 게 관건이겠죠. 소주 종이컵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무를 붙인 다음에 절반을 잘라냈잖아요. 그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이런 나무 스틱 있으면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둘 중에 편한 걸로 고르셔가지고 편하게 작업해주시면 돼요. 녀석을 바깥쪽에다가 중심에 맞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보다도 여기 한번 꽉 눌러주세요. 갖고 이쪽을 한번 찌그러뜨린 다음에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딱 밀착된 상태에서 튼튼하게 달라붙겠죠. 테이프를 한 두 개 정도. 뭐 이거는 본인 역량에 맞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랫면에 딱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하나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잔. 네, 벌써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셀로판 테이프가 아니라 좀 넓은 크기의 뭐 종이 재질의 테이프도 괜찮고 떡 테이프 같은 것도 이제 여러 번 하면 될 거예요. 넉넉하게 한번 찢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녀석을 상부에다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빈 공간에 헛붙이면서 계속 돌려주세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여유를 두고 이렇게 계속 감아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완성을 했습니다. 계란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야 될 것 같은데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녀석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게 되면 네, 이 상태가 0점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떼면은 이 정도의 무게가 빠지겠죠.
네, 61.16g이네요. 드래곤볼 5성구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 37 정도밖에 안 되네요. 100원, 10원, 100원짜리 4개 이거면 네, 2g 정도만 더 넣으면 돼요. 네, 거의 61. 이렇게 하고 녀석을 장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장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달았던 나무 막대기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갖고 녀석을 놓고 네, 이런 식으로 같이 한꺼번에 물려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까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벌린 다음에 끼고 다 같이 물려서 이렇게 잡으면 끝납니다.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본드도 안 쓰고 정말 간단한 재료만 쓴 것 같았고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61g짜리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임시 테스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몇 번 날려보고 혹시라도 저녁에 저번에 부메랑을 날렸었던 것처럼 몰래 공원에서 숨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지 그건 차후 오늘 저녁에 고려해보도록 하고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좋았어. 다시 한번. 셋, 둘,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끄러지게 날아가는 것 때문에 계란이 무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당일날 가서 테스트는 해볼 거예요. 미리 절대 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내기할 때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쯤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저녁에 나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네, 공원에 몰래 나왔습니다. 좋았어. 저번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셋, 둘, 하나.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다. 처음에 날릴 때는 약간 그 앞에 각도를 너무 낮춰서 하면은 땅바닥으로 너무 심하게 박아버리긴 하는데 예, 각도를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잘 주면은 쫙 창공을 가르고 부드럽게 날아가는군요. 지금까지 시질이었습니다. 오! 오!